헤이네이처의 어성초 모이스처라이저. 저 벌써 반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꽤잘 쓰고 있죠. 진짜 여름에는 이 헤이네이처 조합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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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가지고, 여름철 스킨케어는 그냥 정착할 것 같아요. 약간 헤이네이처만 요즘 쓰고 있는데, 피부 상태가 아주 so good입니다. 얘는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워터크림 또 소량 써줄게요. 그리고 제가 요즘 쓰는 건요, 바이레도의 헤어 퍼퓸 라튤립입니다. 요즘 잘 써주고 있어요. 5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고, 거의 다 비워가지고, 얘는 한통더 구매를 할것 같아요. 기존에 뭔가 향수가 조금 향이 강하셔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. 그리고 요즘 정말 잘 써주는 식물 나라의 산소수 생기 톤업 쿠션. 요즘 저 진짜 최애 톤업 선쿠션이거든요. 요즘에 다른 건안 발라고 얘만 바르고 나갈 정도로 요즘 저의 진짜 최애 선쿠션이에요. 쿠션은 요거 스킨푸드의 소다 레이어 쿠션을 사용을 해볼게요. 요게 요즘에 후기가 꽤 괜찮더라고요. 궁금해서 제가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는데, 사실 첫날에 사용을 했을 때는 약간 큰 차이를 제가 느끼진 못했거든요. 이게 왜 이렇게 좋지?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칭찬을 하는지 첫날에는 잘 느끼지 못해서 오늘 한번더 써보려고요. 제가 그동안 한 3월, 4월, 5월을 엄청 바쁘게 보내다가 6, 7월에는 조금 쉬면서 일을 했거든요. 네, 너무 요즘 행복하기도 하고, 아, 좀 일도 쉬니까 좀 쉬어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. 최근에는 좀 쉬엄쉬엄 진행을 했는데, 뭔가 이제 삶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서 약간 삶의 여유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, 주말에도 일은 최대한 좀안 잡고 쉬려고 많이 하고 있고, 뭔가 약간 저만의 워라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요즘에 워라밸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. 저 화장을 다 해가지고 저 이제 외출해요. 오늘 달리고 먹을 야식. 맛있겠다. 소고기 먹는 날이라서. 아니, 오늘 필라테스까지 와서 엄청 배고파요. 엄청. 저기 오이 좋아해? 계란은 안 먹어요. 스윗. 스윗하지? 오늘 처음으로 달리기 하기로 해가지고 달리기 달리러 갈 거야. 달리자.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. 할수 있겠죠?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
새로운 곳에 너와 함께 우리 둘만 아는 이 paradise. <발렌시아가랑 바꿔. 웃음> 바꾸라고? 이게 14,900원이야. 딱 100개 차이인데? 이거 100개로 살 수 있어. 100개 살 수 있다고?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세요. 이거가 되게 귀여워. 이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. 잘 어울려. 그냥 말이죠. 그 남자는 자동차에 이거 붙이고 다니는 거. 근데 이게 짱구구나. 원래 불도 붙이고 다니는 거 알죠? 응, 맞아. 이거 하자. 우리 내 차에는 못 껴. 아. 오늘 일요일인데 점심 미팅이 있어서 미팅 가는 중이에요. 일요일 점심 미팅이라니.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 일해야지. 일정 어떻게 되세요, 이 다음에? 저는 이제 이거 끝나면. 그래서 약간 유비가 약간 이런. 씻고 나왔는데, 쌍꺼풀이 오늘도 자기 멋대로야. 오늘은 엄마야. 제가 먹는 비타민 D. 이게 마그네슘이 필수로 그래가지고 또 먹는 게 리아 컴플렉스 비타민. 좀 비타민을 많이 챙겨 먹네. 그리고 얘는 프로폴리스입니다. 프로폴리스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고 있어요. 아침마다 확실히 챙겨 먹을 때랑 챙겨 먹지 않을 때랑 하루의 컨디션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제가 갑자기 막 살이 찔 때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병원에서 했던 말이 영양소가 불균형하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걸 더 지방으로 많이 축적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영양제도 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데 확실히 진짜 챙겨 먹을 때랑 챙겨 먹지 않을 때랑 나 어떡해 쏟았어. 아 정말. 오늘 출장 있어서 준비 같이 해볼까요? 일단은 제가 준비해 사용하는 식물나라 이거 사용해 줄게요. 어제 저녁에 국밥을 먹었더니 약간 굽어있는 게 느껴져요. 오늘은 제가 출장을 가는데 어디로 가지? 그 화성? 경기도 화성인가? 히비스 커스. 살짝은 쿨 색깔인데 그냥 써줄게요. 저는 웜톤이지만 쿨컬러 좋아하니까 쿨컬러 발라줬어요. 그리고 바이레도의 라튤리. 아! 들어갔어! 실명되는 줄 알았어. 그리고 머리에 뽕을 띄워줄 거예요. 어떻게 하냐면 중인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40km를 달려야 되는데 기름이 55km를 갈 수가 있대요. 가다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. 여기 휴게소 주유하러 왔는데 또 와 진짜 길다. 세상에 여러분, 근데 주유 가격 실화예요? 1,600원? 아 어떡해.
여기 에어컨 이렇게 세게 틀어야 돼. 아, 에어컨. 아. 라로시포제가 확실히 순해가지고 쓰기도 좋고 수분크림은 요즘 이거 써요. 더레파이 블랑드. 오늘 사용한 거는 알마니랑 홀리카홀리카 이거 사용하고 이것도 괜찮아요. 이거 손 안 대고 쓸 수 있는 아쿠아방 가히 건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. 전 퍼프 항상 두드릴 때 이거 쓰거든요. 꽃쓸 거. 이게 퍼프가 정말 쫀득쫀득하게 잘 먹어서 화장이 안 먹으시는 분들한테 괜찮아요. 요즘 진짜 잘 쓰는 에뛰드까지 이렇게. 아 난장판이야 어떡해. 바로 지금 촬영 시작해가지고 여기 깜빡깜빡 불 없을 때까지 달렸어. 어떡해. 아까 여기 10km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. 집 갑니다. 퇴근. 퇴근. 오늘 너무 더웠어요. 가자. 네, 첫 오마카베. 맛있겠다. 아직 한 번도 오마카세를 안 먹어봤거든요. 맛있겠다.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들어가 있지? 아, 맛있게. 아. 이건가? 맵고 있네요. 아니, 맞을 수도 있어요. 틀릴 수도 있어요. 아니, 맞을 수도 있어요. 맞을 거. 속은 이제 술이 찐 주먹밥, 게살, 기분이, 그다음에 풍선 이렇게 준비됐습니다. 신기하다. 너무 버거 같은 거 아니야? 3시간을 앉혀놓고 가만히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